하이 하이 안녕 안녕 Happy birthday, John. Thank you. Thank you. It is my birthday. 와와와와 와, 와, 와. 고마워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제 생일을 축하해 주셔서 저는 행복합니다. 잠깐만요. 문이 안 닫지. 오케이. 나도 한번 좀 멀어가지고 여기 나도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오, 되게 작게 나온다. 됐다, 됐다. 여러분, 감사하다고 하고 싶어서 저는 왔어요. Thank you, everybody, for wishing me a happy birthday. I've seen a lot of the things you guys prepared for me. Thank you. 점심 먹었습니다. 오늘 그 에그드롭 먹었어요. 에그드롭. 더블 베이컨 치즈 with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 근데 진짜 그 생일 전날에 좀 그런 생각 하게 되더라고요. 뭔가 만 26살로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그게 좀 궁금해지긴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예쁜 글들도 많이 봤어요, 저는. 근데 이게 매해 생일이 조금 차분해지는 느낌? 이제는 뭔가 막 크게 하는 것보다도 그냥 사람들이 축하해 주는 것만으로도 좀 감사한 것 같아요. 케이크 아직 안 먹었어요. 여기 근데 준비는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생일날 뭐 해요? 나는 이제 뭐안 해도 돼. 그냥 행복해요. 솔직히. which member wished me happy birthday first? 멤버 중에서 제일 먼저 나한테 축하한다고 했던 사람이 아마 Mark Lee, On Your Mark 님이 아마 그 제일 먼저였던 것 같아요. 거의
나도 우연치 않게 59분에, 11시 59분에 딱 핸드폰을 보고 있었는데, 12시 딱 되자마자 바로 온것 같아요. 이건 거의 뭐, 기다린 거죠? 마크가. 사랑둥이네. Mark. Feliz cumpleaños, Johnny. Gracias. Muchos gracias. Which flavor is the cake? I actually do not. They asked me which flavor I wanted, but I kind of forgot. Oh! Got some on my hands. 딸기 떨어졌다. 떨어졌다. I believe it's matcha. Green tea. I'm not. The top is matcha. I think it's Earl Grey matcha. Earl Grey green tea. Combination. Collaboration. Mix-up-itation. I just made up that word. 여러분 이거 고급스러운 케이크 아니에요. 여기 금가루도 뿌려져 있어요. 맛있겠다. 좀 이따 먹어야겠다. 아. My strawberry. 와사비 그린 티 과포 equals handsome 요소이 과포 뭐 일단 댓글이 초코 케이크는 싫어요? 아니요. 초코 케이크를 좋아하는데 뭔가 오늘은 you know, Earl Grey. 오, 댓글이 너무 빨리 와가지고 눈이 좀 아프네. 잠시만요. 네, 2월에는 정말 그 케이크를 다못 먹어요, 솔직히. 생일이 워낙 많아가지고 케이크가 쌓일 때가 많죠. 근데 또 많은 사람들이 케이크를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진짜. 그 케이크 부자 되는 느낌 알아요? 정말 그 냉장고 안에 케이크가 몇개 있으면 정말 케이크 부자 같아요. 그 베이커리 같은 데 가면 약간 냉장고 안에 케이크 있잖아요. 비유를 하자면 그거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시승 있는 6월달 되면 막 많은 분들이 또 뭐 카페도 열고 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순이는 진짜 2월달에 엄청 바쁘나? 막 이것도 보러 가야 되고 이것도 보러 가야 되고 그럴 것 같네. 2월달 바쁘네. 좋은 바쁨이죠? 여러분 2월달 약간 축제네요. 2월 축제. 맞아, 완전 바빠. 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항상 긴장하고 있어요. 언젠가 나도 여러분 모르게 몰래 뭐 한번 다 투어 한번 해야 되겠다. 몰래. 어때요? 괜찮죠? 주머니는 헐렁했지.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저도 그 생일을 맞이하여 스스로 선물을 좀 많이 주곤 했죠. 많은 사람들이 생일 챙겨주는 것도 고마운데 여러분 본인 생일은 가끔씩 본인 것도 챙겨야 돼요. You know, present to yourself. 아니 저녁으로 먹고 싶은 거 있어요. 저는 뭔가 그 한국 생활을 하면서 제일 좀 생일날 매번 하고 싶은 게 되게 단순해요. 간단해요. 그냥 미역국 먹기. 뭔가 많이들 하잖아요. 근데 좋은 거 같아요. 너무 특별한 느낌은 아니지만 특별한가? 그 사소한 그 무언가가 있어요. 이 미역국의 힘이. 새해에 약간 떡국 먹는 느낌이죠. 저 공감하는 분들 많네요. 미국에서 생일 때는 그거 많이 먹었어요. 그 학교에서 그 친구들이 약간 그 한국에서는 아직 못 봤는데 이게 쿠키 케이크라는 게 있거든요. 쿠키 케이크 진짜 맛있거든요. 자, 사진 한번 보여줄게요. 쿠키 케이크, 쿠키 케이크. Images. 오, 쿠키 케이크. 약간 이렇게 생겼어요. 약간 오, 잘 안 보인다. 약간 이렇게? 그 두꺼운 쿠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좀 되게 부드럽고 이걸 진짜 많이 먹었어요. 친구 생일 때마다 먹었어요. 그 손톱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떼졌어요, 여러분. 아쉽지만 떼졌습니다. 물론 그 손톱을 하니까 그 약간 어딘가 조금 부딪히면 저 같은 덜렁이 같은 사람은 좀 자주 부딪혀가지고 그 조금 그 까지면 약간 그거에 집착하게 돼서 계속 뜯더라고요. 제네라는 사람들 아마 조금 궁금할 수도 있어요. 그
뜯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잘 뜯어버리는 이 희열. 그런 게 있더라고. 그리고 어제 그 TMI를 얘기하나 하자면 어제 그 엘튼 존 내용의 영화를 하나 봤어요. 그 로켓맨이었나? 아마 로켓맨이었어요. 그 맞아요. 로켓맨 진짜 재밌어요. 근데 아쉬웠던 게 영화가 다 너무 재밌고 멋있었는데 아쉬웠던 점 하나가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 한번 나올 줄 알았는데 정말 안 나오더라고요. 정말 끝에는 나오겠지. 뭐 크레딧에 나오겠지. 네. 그걸 넣을 생각을 안 했나 봐요, 여러분. 정말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 안 나온다고요. 말이 되냐고요? 라임 킹 OST 안 나오는 거 말이 되냐고요? 아, 여러분 릴리캠 잘 보고 있어요? 저는 아예 마지막인데, 약간 내가 한게 마지막이랑 좀안 어울려가지고. 정말 마지막이랑 좀안 어울려서 계속 좀 마음이 걸리는데, 뭘 했는지는, 비밀이죠. 이게 읽기가 힘드네. 저 요즘 그 아는 사람들은 알수 있지만 그 넷플에서 그 애니메이션을 좀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정말 몇 회 보면 자막을 일부러 한국말로 하거든요. 좀 읽는 연습하게. 진짜 눈 빠질 것 같아요. 이것도 TMI였죠? 정말. 근데 그게 생각난 이유가 지금 댓글 읽으려고 하는데 읽기 전에 다 올라가 버려가지고. Do you miss Daft Punk? Yes, I miss Daft Punk. 정말 학교 다닐 때 많이 들었는데. 아, 그래서 그. 어제 그 노래 안 나와가지고 지금 핸드폰에 있어요. 바로 한번 들어볼까? 오 마이 갓. 아, 못 듣겠다. 왜냐면 내 목소리도 같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나 오늘 꼭 한번 들어보세요. My favorite Daft Punk song. I like the Random Access Memories album the most. It's my favorite album. Maybe because it was like out came out when I was in high school. But oh, Daft Punk. My favorite song in the album would probably B. 어렵네. 이 노래 좋았어. Doing it right.
여러분, 갑자기 또 많이 추워지지 않았어요? 너무 추워, 갑자기. 약간 콧물 나는 것 같아. 아, 곧 밸런타인데이네. 여러분, 밸런타인데이 때뭐 하세요? 저한테 초코 받으실? I am feeling good these days. Very good. I'm always feeling good. 그래서 그 요즘 너무 추워져가지고 패딩 안에도 뭐 입어요 요즘은. 그러니까 뭐 당연히 뭐 입겠지만 내 말은 잠바 하나 더 입어요. 그쵸? 초코도 받아야 나한테 받으시. 근데 또 재현이 생일이죠. 아, 정말 그냥 재현이 생일 때 그냥 초코 하나 사줄까? 맨날 그거가 그 학교 다닐 때 그거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Can't wait for love. 저도요. 그 뮤비 진짜 추울 때 찍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주신 해시태그 다 너무 너무 좋더라고요. 뭐였더라? 딱 그 정확한 그걸 생각하고 싶은데. 아, 해시태그 뭐였더라? 아, 일단 Happy Johnny Day, One and Only Johnny Day. 오늘은 자니 생일. 모두 그 잔을 들어. 우리의 사계절 자니야 생일 축하해. 이런 거 다 너무 귀여워요. 하나를 뽑자면 못 뽑겠죠. 네, 못 뽑겠죠. 생일이면 그 약간 하루가 그 들뜨는 거 알아요? 물론 그 지금 말하는 게 거의 처음이라 조금 약간 목소리가 가라앉긴 했지만 그 분위기 자체는 약간 you know feeling feeling good. Yeah, I love tacos. Yeah, of course. 여러분도 생일날 들떠야죠. 그리고 친구들의 생일도 들떠야죠. 그리고 내 생일도 들떠야죠. You know? 따란. 역시 그렇게 거기 멀리서 보면 진짜 안 읽혀. 모자 벗어줘? 멀리서 모자 벗어줘. 머리가 어우 정말 감당이 안 돼요 지금. 진짜 길어. 길었습니다 여러분. 뭐냐고요? 자르려고요. 아 그날 그 127데이 때 위협 하는데 그 말 혼자서 하고 내가 나 방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라고 혼자 계속 생각했어요. 그래도 좀 웃겨가지고 다행이었어요. 그리고 약간 그 빈 있을 때 고집이 있다면 그 약간 그 중간을 맞춰야 돼요. 뭔 줄 알아요? 그 중간을 맞춰야 되는 이 느낌? 그런 게 있어요. 저만의 비니 쓰는 방법.
약간 그 옆으로 가면 좀 거슬리고, 물론 그런 것들도 있지만 제가 주로 사는 비니들은 거의 딱 중간에 맞추는 게 좋더라고요. 기분을 노래로 그 표현한다면 엘튼 존의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 추천하겠습니다. 긴 머가 좋아요? 짧은 머가 좋아요? 나는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요. 가끔씩은 그 길다가도 긴게 좋다가도 그 갑자기 답답함을 느껴가지고 좀 잘라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땐 거의 뭐 자르죠. 길리고 싶을 때도 있긴 하지만. 아, 그리고 지금 내가 내 머리를 조금 좋아하는 이유가 옆머리를 진짜 오랜만에 길었어요. 그래서 이게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길어도 가끔씩 이렇게 하고 다녀요. 이렇게. 내 모습 뭐 이래? 주토피아 가젤 같아. 주토피아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 나무늘보를 제일 좋아하는. 그거 아직도 생각나. 그리고 그 부분 제일 좋아해. 그 어디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 들어가야 되는지는 까먹었는데 이제 늑대들이 그막 쓰고 있잖아요, 가드를. 근데 들어가려고 이름들을 다 까먹었어요. 그 사람이 그 아우 했더니 한 명씩 늑대 한 마리씩 와우 같이 따라 부려가지고 진짜 그 진짜 명장면 인정. 그리고 어제 생일, 오늘 생일이라 트위터에 좀 들어가 봤었는데 그게 좀그 귀엽더라고요. 그 정말 나의 많은 모습들을 올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약간 몇년 전의 모습들, 몇년 전의 모습, 아그몇 개월 전의 모습들 정말 정말 달랐어요. 그리고 이번에 그 뭔가 그 데뷔 때 올라왔던 사진이랑 그 뭐지? 그 이번에 공개 트위터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올라온 제 사진이 그 다행히도 그 얼굴은 비슷했는데 그 느낌이 확 달라진 걸 보고 좀 신기했어요. 좀 안정적이게 됐다? 그 풍기는 분위기가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매년 더 멋있게 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잔이 안 마시는 순간이 없지. 있죠. 어떻게 없어요. 누구나 잘생기는 사람은 있지만 안 멋있는 순간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멋있으려고는 노력해야죠. 맨날 멋있거든? 그래요. 나쁘지 않네. 마이 favorite color, 제가 요즘 제일 좋아하는 색깔은 개인적으로 조금 약간 보라색이어도 그 조금 약간 톤 다운된 거? 그 설명하기 좀 파스텔까지는 아니고 좀 애매한 약간 이 바지 색깔? 그런 색깔들을 좀 좋아해요. 그러면 이제 슬슬 케이크를 한번 해보고 여러분도 아무리 내 생일이지만 할 게 있을 테니까 슬슬 애매하게 촛불이 약간 다섯 개 있거든요. 그냥 예쁘게 오늘은 왠지 모르게 빨간색으로 하나만 합시다. 네, 여러분 죄송하지만 못합니다. 그게 없네요. 그 매치가 없네요. 네, 안 됩니다. 그러면 노래나 부릅시다. 약간 근데 여러분은 저를 보고 있지만 나랑 혼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갑자기 노래 부르면 조금 그 뜬금없을 것 같아가지고 어떡해요? 약간 부끄러운데? 아니요? 그냥 뻔뻔하게 할까요? 그냥 뻔뻔 잔 거? 뻔뻔 잔 근데 정말 잠깐만 마음을 조금 좀 잡아볼까요? 정말 없다고? 없다고? 잠깐 진짜 설마 진짜 없다. Really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매니저 형이 있으려나? 매니저 형이 있으려나? 잠시만요. 조용히 다행히도 하나 찾고 온다고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길 바라고요. 목풀품 시간
아, 가져볼까요? 어, 이거 한지 씨. 여러분 따라하세요. 이건 약간 그 시간 끌기용. 정말 킥 빨리 와야 되는데. 그 이거 그 목 풀기 그 약간 drill이라고 할 수도 있죠. 나 방금 뭐 한 거야?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다. 아. 여러분도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줘서 고마워요. 네. 불 붙이고 올게요. 여러분 목 풀었죠? 목 풀었죠? 오케이. 잠시만요. 아, 여기서 아, 정말 민망하다. 이렇게 불도 꺼야지. 너무 끄면 안 되니까 한 이 정도? 오케이, 여러분 네 불러주세요. 이건 장난이고 그 여러 번 부르기 좀 민망할 것 같으니까 딱 한 번 영어로. 와 이거 미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오케이. 하나, 둘.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dear Johnny. Happy birthday to you. Make a wish. 여러분 감사합니다. 같이 불렀죠? 솔직히 같이 불렀어야 된다. 이거는 진짜 같이 안 불렀으면 진짜 혼나야 돼요 이거. 그쵸? 맞는 말 했죠 저? 같이 안 불렀으면 혼나는 거 맞죠? 오케이. 아무튼 여러분 정말 행복한 자니데이를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정말 고맙고 정말 멋있는 26살의 자니를 보여드릴게요. 올해도 Thank you for all your birthday wishes. You guys make me very happy. I'm currently 26, and while I am 26, I will try my best to make you happy. And the years to come. Thank you, and goodbye. 감사해요. 안녕. 끌게요.